안녕하십니까. 구독자님들 싱글 만들기 구식만의 우유 프로입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거리 세 가지, 즉 삼거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남아있는 데이터 중에서 벗어난 거리와 볼 스피드 발사각을 우기 프로가 연습할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벗어난 거리는 공이 멈춘 지점을 기준으로 좌우로 얼만큼 벗어났는지를 표시해 주는데, 자, 우기 프로는 이 벗어난 거리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일단 우기 프로는 드로우 구질을 치기 때문에 공이 왼쪽으로 휘어지게끔 스윙을 하는데요. 아이언의 경우에 가운데에서 왼쪽 5m 사이에 떨어지도록 연습을 하고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에서 왼쪽 10m 안쪽에 떨어지도록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똑같은 구질이 나오도록 벗어난 거리가 가운데에서 왼쪽에 떨어지도록 항상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자, 요즘 나오는 시스템들은 볼 스피드와 헤드 스피드까지 나오기 때문에 스윙 스피드를 체크하기가 훨씬 더 좋은데요. 우기 프로가 사용하는 GDR은 일단 볼 스피드밖에 없기 때문에 우기 프로는 이 볼 스피드를 스윙 스피드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7번 아이언의 경우에는 평균 한 50 정도 나오도록 연습을 하고, 만약에 볼 스피드가 50이 안 나온다면 조금 더 몸통 회전을 해서 스윙 스피드를 조금 올라가게끔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볼 스피드를 한 67 정도, 67, 8 정도가 나오도록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사각도 중요한데요. 이 발사각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스윙 스타일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나지만, 일단 클럽의 어떤 스펙에 따른 그 헤드의 로프트각에 의해서 조금 더 발사각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조금 상급 버전의 클럽일수록 더 발사각이 많이 뜨게 되는데, 일단 우기 프로가 사용하는 클럽은 평균 한 18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위아래로 한 2도 정도가 왔다 갔다 하면 구질에 따라서, 그러면은 내가 어드레스의 로프트각도 맞고 스윙 임팩트의 로프트각도 맞구나 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벗어난 거리와 볼스피드 발사각을 우기 프로가 연습 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우기 프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좌우 방향각과 사이드 스핀을 활용해서 연습하는 방법과 그 두 가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구질 체크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알려드린 이 데이터들이 처음에는 눈에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도 스윙하고 나서 자꾸 이렇게 데이터들을 보면서 연습하시려고 하면 그냥 연습하실 때보다 분명 훨씬 더 빨리 스윙이 좋아질 거니까 우기 프로가 알려드린 이 데이터들을 보시면서 연습에 활용해 보세요. 자, 그럼 우기 프로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기 프로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안녕.